사실 뭐 꼭 식도암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런 암종들이 워낙 치료법이 복잡하고요. 다양한 치료법들이 존재하고 또 이런 치료법들도 뭐 과거와 굉장히 다르게 지속적으로 계속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이제 의료진들도 사실은 저희가 많은 학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습득을 하고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데 진료라고 하는 짧은 시간, 뭐 2분, 3분에 불과한 이런 진료 시간 동안에 이런 최신의 치료, 뭐 최신의 수술법, 뭐 최신의 방사능 치료나 어떤 것이 최선의 치료인지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이야기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정보를 좀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인터넷 통해서 제공하고 있지만 역시나 이제 얼굴을 뵙고 직접 답변을 드리고 또 좀 시간이 남으면 환자 개개인에 맞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런 미팅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첫 번째 미팅이긴 한데 이번 미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저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못 먹을 때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여러 가지 환우회 미팅을 많이 해봤는데요. 식도암 관련해서는 처음 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수를 좀 높은 환자분들을 봤을 때 4기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별 발전이 없었어요. 그냥 정말 똑같은 약을 20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제가 전공의 할 때 학생 때 썼던 항암제랑 한 3년 전까지 썼던 항암제랑 똑같았어요. 물론 지금은 바뀌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변화도 없이 항암제들 별로 큰 변화가 없었던 부분이 이제 이런 식도암의 항암 치료였고요. 현재로서 가장 4기 식도암에서 가장 좋은 요법은 제가 이제 키트루다 플러스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현재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로 암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암에 많이 걸린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 NK세일 활성도 하고 암과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희 남편의 경우는 그래서 NK세일 활성도를 체크를 해봤어요. 별도로 해보니까 최고치예요. 최고치인데 왜 암이 걸렸을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유고요. 네? 우리 몸에 면역세포는 NK세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에 더 관여된 세포는 T세포예요. T세포, B세포, T세포 중에 T세포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면역력은 그렇게 강하다, 뭐 약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아주 우리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개인 것처럼 이 T세포의 힘이 너무 세면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적당해야죠. 밸런스가 있어야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작년에 네. 항암방사선 치료 받으시고 넘기니 조금 조심스러워서 경구 비타민 주사 이런 게 좀 도움이 되실지. 근데 뭐 질문을 조금 바꿔서 그러면 그 경구 비타민이 잘 넘어가면 경구 비타민 주사가 효과가 많이 좋을 것인가? 사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아서요. 근데 뭐 사실 곤옥주 비타민 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볼 건 없으니까 뭐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 안 되시고 뭐 병원이 뭐 엄청 멀어가지고 막 하참 가셔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면 네,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혹시요. 예. 꼭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는 영양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그냥 밥을 잘 드시라고 얘기하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도 이렇게 진단되시면 주위에서 뭔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 먹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전부 다 낭설이고 사실은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고기를 많이 드시길 권유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드시길 권유해요. 그리고 뭐 또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자리에서 좀 더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진료실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직접 질문이 오기 전에는 답변 드리기 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치료받은 지 2년 됐어요. 되게 경과 좋으세요. 근데 어느 날 궁금하신 거 있냐고 물어보면 조심스럽게 물어보시죠. 커피 마셔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2년 동안 커피를 안 드신 거예요. 너무나 죄송하게. 그냥 한 번만 여쭤봤으면 제가 된다고 얘기했을 텐데. 네, 그래서 별로 사실 그렇게 뭐 제한이 되는 건 없어요. 커피 드셔도 되고요. 뭐 차도 드셔도 되고. 그리고 고기 같은 거는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드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네,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그냥 경과 보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죠. 무조건 많이 드시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남들 그냥 건강하게 사시는 분과 비슷하게 지내시면 된다. 예, 술은 자, 그 WHO가 인터넷 찾아보면 알 텐데 그 제가 이제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1등급부터 있는데 술은 1등급입니다. 1등급에 뭐가 있냐면 담배가 있어요. 술과 담배는 WHO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을 일으키는 힘 강도가 똑같습니다. 술은 원래 절대 안 됩니다. 막걸리도 예, 막걸리도 술입니다. 예. 기다려요. 로얄티 같은 거 먹었는데 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그럼 먹는 건 왜 먹어야 될까요? 그럼 홍삼이 정말로 몸에 좋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냐? 예, 그렇지 않죠. 뭔가 누가 뭐 책을 냈다거나 아, 책에는 뭐 있을 수 있겠죠. 자기 만들어 쓰니까. 근데 뭐 논문 같은거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있느냐? 사실은 없죠. 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항암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먹지 말라고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홍삼 같은 거를 드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항암제도 간 기능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럼 같이 사용을 했는데 그럼 간 기능이 더 많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간 기능이 나빠졌을 때 이게 과연 뭐 때문에 나빠졌냐? 항암제 때문에 나빠졌냐? 홍삼 때문에 나빠졌냐? 제가 감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둘 다 끊어야 돼요. 둘 다 끊고 항암제를 지금 제대로 딱 3주마다 딱딱 들어가야 되는데 3주마다 못 들어가고 4주나 5주마다 들어가게 되면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한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피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특히나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는 분들. 근데 저는요, 술은 전혀 안 했는데 싫은 분들. 그런 분들이 아주 아주 드문 게 그런 분들이 있고 사실 그 이유는 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굉장히 드물긴 하죠. 여자분들이 이렇게 술담배 안 하시는 분들이 식담이 생기는 경우는 되게 드물긴 합니다.